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문서진 부대표 나와 있고요. 김영롱 앵커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자,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할 이야기를 먼저 화면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바로 이겁니다. 황금 연휴의 경제학. 뭐 경제학이라고 얘기할 만큼 거창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황금 연휴가 일단 그관 차원에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연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테니 그렇다면 이 황금 연휴를 좀 만들어서 내수 진작을 좀 해보자 이런 논의도 네.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없었을 그렇죠. 수도 있고. 네. 아무튼 근데 그런 논의는 과거부터 많이 왔었고 그래서 대체 공휴일이 지정이 된 해도 있었고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일단 가장 기분 좋은 소식부터 먼저 들어보고 갈게요. 올해 연휴 얼마나 많습니까? 연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월에 저희가 이미 4일을 한번 쉬었지 않습니까? 1월 이제 구정 연휴 4일, 대체 공휴일까지 있으면서 4일이 된 건데, 제가 앞으로의 연휴를 말씀드리겠지만, 이게요. 막 설레네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미리 전제를 깔아놓고 하는 게, 단지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그냥. 최상의 시나리오. 그리고 연차를 쓸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빨간 날에 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빨간 날에 못 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연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길게 쉴수 있는지를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걸로 모든 사람들이 보시는 동일하진 분들이 않다. 상대적 박탈감을 좀안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당부와 함께 3월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지금. 3월부터 시작을 할게요. 3.1절 연휴가 있죠. 우리 달력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달력 하나 달력 한번 주세요. 다 했으니까. 3.1절 연휴가 있는데요. 여기서 최장 5일 가능합니다. 5일이 가능한 거예요? 최장 5일. 최장 5일. 1일이 수일이거든요. 저기 어떻게 5일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2일이랑 3일 연차를 내면. 아, 이틀 연차 어떻게 이거, 이거는 너무, 너무 억지다. 명절도 아닌데, 이거는 좀.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5월로 넘어가죠. 5월부터는 억지가 좀 덜해져요. 5월. 보세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 명확하다. 5월 4일에 연차 하나 내면. 저기서 최장 5일이 가능해지죠. 와, 이거 지금 5월은 완전 그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는 분들도 있어요. 우와. 우리 같이. 네네. 그러면 만약에 2일이랑 4일을 하면 최장 9일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와. 이야. 부처님과 어린이가 힘을 썼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 2일이랑 4일에 임시공휴일 만든다는 얘기가 잠깐 돌았었어요. 아, 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8일이 어버이날이에요. 어린이날 잘못 써 있는데 어버이날. 네, 어버이날. 네. 그런데 하던 얘기 계속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왼쪽에 어린이날로 누가 썼을까요? 갑자기 어린이가 썼는가 봐요. 두 번 쉬고 싶었어. 아무튼 저게 임시공휴일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노동부 입장에서 그냥 내수진작 취지에서 잠깐 언급을 한 거지 정부 차원에서는 논의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사실 저거 이틀 해서 9일 놀면 좀 너무 심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렇죠. 오히려 타격이 그렇죠. 조업일 수가 많이 깎이니까. 예, 그렇고요. 6월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현충일 연휴가 있는데요. 현충일이 화요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 연차를 내면 여기서도 최장 4일. 이거는 가능하죠. 가능하고요. 8월. 이렇게 판단을 내리세요. 8월로 넘어오죠. 8월. 문부 대표님이 판단을 내릴 그런. 아니 왜냐면 제가 지금 연휴 지금 벌써 휴가 계획을 지금 짜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를 보면서 저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때 연휴를 못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8월 15일이 화요일이잖아요. 8월 역시 14일 월요일에 이제 연차를 내면 역시 3일 동안 4일 동안 연휴가 가능한 거고요. 10월로 넘어가 보죠.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10월까지 우와. 버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일이 개천절이고요. 4일이 추석이다 보니까 원래 추석 연휴는 3일이잖아요. 근데 개천절이랑 겹치다 보니까 유일이 대체 유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그러면 3, 4, 5, 6, 7, 8 놀게 되고 만약에 10월 2일에 연차를 낸다. 그러면 9월 31일부터 1일, 2일, 3, 4, 5, 6, 7, 8, 9 한글날까지 최장 10일 동안 해외를 다녀올 수도 있어요. 9월 30일도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시는 분까지 합치면 그래서 10일이 되는 거예요. 10일까지. 기가 막힌 거죠. 진짜 기가 막히네요. 좋네요. 10월까지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12월은요.
좀 크리스마스하고 좀 예, 행하긴 합니다만. 20일 빨간 건 뭐야? 저거 원래 대선. 원래 대선일. 아, 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빨간색으로. 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예, 안 되는 끝나는 거니까. 네, 끝나는 거죠. 없다고 볼게요. 예, 25일이랑 1월 1일이 모두 월요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뭐 연차 상관없이 3일은 연휴가 되는 거죠. 각각 3일 동안 매주 연휴. 3일씩. 예, 예. 네, 그렇게 네. 되는 거죠. 하다 보니. 징검다리 연휴가 특히 많고, 네. 뭐 10월 같은 경우에는 파티, 막 이렇게 되다 보니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10월만 보고. 10월만 봐야 되겠네. 네. 10월을 위해서 우리가 거죠. 9개월 동안 좀 고생을 좀 해야 되겠네. 근데 10월에 또 못 쉬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참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많이 노는 게 네.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좋은 것이냐,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일단 그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요? 저, 아니,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사실 좀 부정적인 의견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놀아서 내수진작이 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해외로 나가고 아까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그때 다 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특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체율을 놀고 하면 혹시라도 나는 못 노는데 다른 뭐 소위 말하면 이제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못 놀아 둘 다 못 노는데 네. 그럼 애기들은 맞게 돼 어린이 놀아버리면 이게 네. 또 문제 되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조업 일수가 많이 감소가 돼요. 그럼 결국에는 수출이나 이런 물량 자체도 어쩔 수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 노는 게 많이 놀아가지고 경제가 저는 뭐 회복 이건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가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징검다리 연휴가 굉장히 많고요. 네. 징검다리가 아니더라도 뭐 4일 최장 10일짜리 네. 뭐 9일짜리 이런 연휴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국내보다는 해외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내수 진작이 아니죠. 다 외화 유출이 그렇죠. 돼 버리는 거죠. 네. 근데 그 제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우리는 숫자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숫자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과 그리고 연휴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내수 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실증 연구 자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아... 그게 이제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없어서 안 하든, 아니 저 두 가지 생각이에요. 네. 없어서 안 했거나 아니면 실제 해보니 그렇게 좋진 않아서 안 내는 거든가 안 내든가 아니면 유거의 유미한 의미가 없을 그렇죠. 수준일 그 정도일 수도, 있고. 수도 네. 있는 거죠. 그래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네. 가장 그래도 자세하게 나온 게 최근 자료가 2010년 자료가 있어요. 2010년 자료. 네. 꽤 오래된 자료이기 2007년, 때문에 네. 좀 한계가 있다고 쳐도 여러분들 네. 좀 이해를 하면서 뭐 들어주셨으면 변화가 있었는지만 알면 네,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일단 그 대체 공휴일이 지정이 돼서 연휴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이 분명히 손해도 있고 뭐 긍정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일단 근로자들에게 뭐 휴일 수당 더 줘야 되고 또 휴일 때문에 생산 못 하게 되고 이게 바로 네. 조업일수 그 얘기죠.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 11조 원 정도가 된대요. 네.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런데 대체 공휴일 지정하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근로자들이 하루 이틀 쉬고 오다 보니까 생산성이 향상되는 높아진다.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편익을 따져 보니까 이건 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아 이거 편익은 거의 소비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여기서 아니에요? 굉장히 자세하게 자료를 했어요. 노동 있어요? 유발 효과 그리고 대체 공휴일 여가로 발생하는 총 생산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을 해갖고 네. 자세하게 조사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걸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총생산 유발 효과나 노동 유발 효과 같은 경우에는 네. 노동 시간 대비해서 생산 양과 그러니까 이런 분량, 것들을 네. 분량률이 더 줄어들었다는 네. 뭐 이런 게 있겠죠 당연히 네. 자동차 뭐 예, 생산 예, 대수랄지 예. 회사원은 엑셀 몇 장 더 쓰냐 뭐 그런 거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을 근거로 네, 분석한 네.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못 믿는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근데 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을 보니까 35조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는 게 더 낫네요. 그러니까, 이 계산대로라면. 이 계산대로라면, 물론 개별적인 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 당장 내가 근로자에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서 그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오히려 쉬는 게 더 낫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맞아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조금 또 반박하고 싶은데, 네. 뭐 반박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수진작이라는 게 사실 한계가 있지 않나요? 내가 논다고 해가지고 아 오늘 노니까 내가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 아니잖아요. 내가 내일 노니까 아
아싸 이제 컴퓨터 사야 돼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게 내수 진작을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다 생산성 난 이게 제일 웃긴 거예요.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건 오히려 아 오케이 그거 이해할 수 있겠 네. 하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제조업이나 이런 쪽도 전체적으로 나는 이득을 본다고 난 생각 제가 안 해요. 제가 이 부분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지적을 지금부터 좀 해드릴게요. 2016년에 5월 5일 어린이날이 목요일이었어요. 네, 작년에. 네, 네 작년. 작년 5월 5일이 목요일이었고 그래서 6일 금요일만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게 되면 네네. 목, 금, 네. 토, 일을 쉴 수 있게 되는 날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대체 공휴일을 지정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 대체 공휴일에 얼마나 내수 진작 효과가 있었는지를 대체 공휴일 지난 이후에 산업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조사했던 모집단을 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가전 전문점 등을 통해서 네.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니까 전주 대비해서는 36%가 늘어났고 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48%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소비는 확실하게 늘긴 늘었다는 건데 네. 지금부터 네. 그 문서진 부대표가 얘기했던 그걸 얘기할게요. 왜 예. 왜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가전 전문점만을 조사했을까?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네. 많이 가는 데긴 하고 그리고 자료 집계가 쉽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영세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이런 쪽은 내수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일단 그 자료 조사 자체부터가 약간은 네. 그 왜곡이 되어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유통업체, 그것도 특히 큰 유통업체들의 자료만 놓고 이런 결과를 내놓고 그리고 강하게 홍보한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자세한 자료가 안 나오니까. 첫 번째가 자료 집계가 쉽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 뭐 이해는 하면서도 네. 혹시 전통시장, 뭐 영세 자영업자 이런 쪽들도 국세청 통과하면은 자료 집계 웬만하면 다 되거든요. 네. 근데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전체를 합쳐보니 유의미한 네, 결과가 없다. 없지 않았을까라고 네.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후자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백화점 대형마트는 당연히 어디 놀러를 가면 뭐 고기를 더 사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할 수도 있고 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거기서 입을 옷이라든지 뭐 가방 여행 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나머지는 사실 진짜 연관성이 없거든요. 저는 또 한 가지가 김영롱 앵커가 얘기했었던 해외로 나갈 경우 네. 해외로 나갈 경우에도 사실 해외 외화 유출이잖아요. 그거는 네. 내수 진작보다는 네. 근데 작년에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쉴 때는 그 대체 공휴일을 4월 28일인가 29일에 알려줬어요. 네네. 일주일 전이니까 예약을 잘 해외여행을 못 가요. 아. 해외여행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그런 수가 있네. 그러니까 이런 변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 진짜 이거를 내수 진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는 아, 의문이 네. 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국내 한 카드사에서는 최근 들어서 계속 이 해외 카드 승인 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외화 외출이 더 많이 네, 미리 안 알려줘도 자꾸 해외여행을 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물론 한 카드사기 때문에 이걸 확대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런 계속 해외로 나갈 것 같다는 그 의심을 감출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저는 좀 심각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던 거고 그래도 여기에서 증시 어떤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놀자주 뭐 이렇게밖에 네. 접근이 안 되는데 네, 현재 여행주 네. 그리고 항공주. 진짜 무식하게 생각했을 때 유통주 뭐죠? 유통주 아 유통주 그래도 유통주는 네. 사람들이 전통시장은 연휴에 안 가더라도 마트는 많이 가잖아요. 네네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요 방금 조사에 의해서 보면 분명히 유통주는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 유통주 전체 매출을 따졌을 때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이게 아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전체 유통주의 뭐 한 해 흐름을 바꿀 정도 수준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원래 황금 연휴가 많으니까 지금 유통주를 지금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네. 지금 우리의 지금 뭐 사실 뭐 나라도 좀 시끄럽고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민간 소비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게 더 커요. 네. 실제로 뭐 기업 그러니까 미국 근로자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임금 인상률이 훨씬 낮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면 가계 소비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네. 오히려 이게 더 핵심이에요. 그러면 유통주 같은 경우는 아
연휴가 많으니까 요 기대 때문에 사야 되겠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올해는 사실 힘든 한 해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고요. 또 하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카지노나 이런 것들 경우도 사실 핵심은 이런 거거든요. 아까 황금 연휴 이제 이 특히 이제 추석 같은 경우가 황금 연휴가 나오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래 되면 이제 포함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아 그러면 이 황금 연휴가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겠다. 근데 이거는 연휴가 많아 길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중국과의 또 관계, 그렇죠. 정치적인 관계 부분이기 때문에 아 뭐 면세점이나 이 부분도 좋게 볼 수는 없어요. 이번 춘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여행주랑 그다음에 이제 그 항공주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해외여행 지금 많이 가니까 네. 사실 내수진작은 저는 크게 기대를 안 하는데 오히려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갈 수 있다. 특히 이제 장기간 이제 연휴가 있으니까 네. 해외여행을 많이 가니까 이 업종은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들 업종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싸요. 지금 많이 내렸어요. 가격대가 아, 네, 가격대가 네, 많이 내렸어. 그러니까 네. 가격적인 메리트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만약 혹시라도 이와 관련돼서 조금 내가 뭐 공략을 해보려고 한다면 네. 저는 이 뭐 여행 업종이나 항공주를 공략해봐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뭐 여기서 그냥 구체적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그냥? 항공주에 대해서 네. 그러면 저 질문 네. 하나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건 좋은 건데. 또 국제 유가랑도 그렇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반대편에 서 있는 건데 네네. 악재와 호재가 어느 쪽에 더 크게 베팅을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가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올해는 거의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처럼 100달러 가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소위 말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도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는 그 기억이 안 나는 게 뭐죠? 어떤 거예요? 그 유가에 따라서 연동돼. 왜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지? 아, 그 유류할증요. 예, 유류할증. 유류할증요. 죄송합니다. 예. 유류할증력을 네. 붙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손해는 안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어요. 네. 아, 유류할증력이 너무 높으니까 요즘에 특히 이제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보여요. 왜냐면 실제로 항공료보다 유류할증력이 더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사실 안 타요. 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마지노선 정도가 국제 유가로 따지면 한 70불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70불을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국제 유가 상승 때문에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항공과 관련된 부분 여행, 그러니까 해외 여행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항공은 괜찮은데 중요한 건 항공주를 지금 시점에서 아주 강력하게 제가 매수를 그러니까 외치지 못하는 이유가 국제 유가보다는 뭐냐면 항공주는 대부분 빚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대부분 다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를 잘 빌려오죠. 네. 렌트를 해오든 아니면 리스를 통해서 다 빌려온 네. 다 부채예요. 그래서 외화 부채가 특히 많습니다. 달러가 예, 달러 부채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딱 나오죠. 결국에 달러와 강세와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네. 어찌 보면 피해주라는 거죠. 네네. 다만 한 가지 이제 아까 지금 저기서 나오지만 그래도 저가 항공은 조금 아직은 기대해볼 만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은 떨어졌는데 요즘에 이제 이 저가 항공이 이제 노선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외형 성장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저가 항공 관련 업종이 지금 만약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저는 반대겠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경쟁 과다와 관련된 부분 우려감으로 주가가 많이 내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악재가 반영된 구간이니까 올해는 한번 노려볼 만또 하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좀 모그룹이 튼튼해야 돼요. 모그룹이. 그러니까 TUI 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하게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심화가 된다는 건 네. 소위 말하면 쩐의 전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모그룹의 지원이 좀 있는 기업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AK홀딩스 명확하게. AK홀딩스라든지 아니면 대한항공 네.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좀 항공주 중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보고요. 저 또 질문 지금 있어요. 네, 물어보세요. 네. 네, 제주항공이 상장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맞아요. 네, 아, 그러면 제주항공. 네. 죄송합니다. 예, 제주항공. 네. 그러니까 네. AK에 예, 소속되어 있는 예. 제주항공. 왜냐하면 AK홀딩스 같은 경우는 네. 모기업이고 그 중요한 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애경이라든지 이런 관련 부분이 더 다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전체적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공주 자체에 대해서는 매력을 사실 못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할 거면 AK홀딩스. 그 이야기 드린 거.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또 여행주. 네. 궁금해. 저 질문 있어요. 질문해도 네. 돼요? 말씀.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으세요? 네. 제주항공도 그렇고 제가 저가항공 뭐 관련주들을 다 보고 온 건 아닙니다만은 네. 외형 성장이라는 뉴스 보도들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웬만한 거리는 저가항공으로 많이들 네네. 가니까 그렇죠.
근데 주가가 그렇게 못 올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경쟁이 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면세점 사업과 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수송도 많이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마진이 잘 안 남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뭐냐면 그 저가 항공끼리의 또 경쟁 심화가 되면서 누군가 하나 치킨 게임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뭐 가장 먼저 좀 사실 좀 TA 항공이 조금 위태롭긴 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모 회사의 지원이 필요한 업체들은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일정 수준 정리가 되면 이게 소위 말하면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까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전체적인 항공 업종을 원래 어쨌든 안 좋게 봅니다. 근데 이게 네. 억지로 엮으니까 이야기한 거지만 네. 만약에 하실 거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케홀딩스랑 네. 아니면 대한항공을 하시라. 그 문서진 부대표가 그래서 이야기한 게 제주항공이 상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개별 항공주에 그렇죠. 투자하는 네. 것보다 네. 그나마 그러니까 TA 홀딩스도 제가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이것도 그거잖아요. 그래도 할 겁니다. 예, 맞아요. 예. 만약에 할 거라면 예, 예. 다른 결론은, 모멘텀이 있는데 결론은 없다고 보는 건데 예, 예. 없다고 보는 그렇죠. 거지만 예, 주제가 그래도 이러니까 할 거, 예, 그래도 좋은 거 없어요? 좋은 거? 좋은 거 다른 거 반도체 업종 하세요. 아, 진짜 허무하게 뭐 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자, 네. 그 여행주 쪽으로 이제 다시 또 넘어가면 네. 그 이걸 하셔야죠. 이제 아까 말했죠. 여행주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안 나왔나요? 우리나라 사실 여행주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네. 얘기했고 네.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혼자 요즘에 많이 여행을 하죠. 그러니까 자유여행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여행업체들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투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하나 투어 같은 경우가 대부분 패키지 업종을 원래 주력을 네. 하니까 네, 그렇죠. 그 업종들은 사실 요즘에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원래는 아까 항공주보다 차라리 저는 여행주는 조금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쟁과 관련된 부분 악재가 조금 가격에 반영되면서 가격은 떨어졌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 패키지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패키지 산업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패키지로 갈 사람은 가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현재는 악재는 다 반영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패키지, 그러니까 여행의 성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특히 모드 투어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올라오고 있죠. 실적도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모드 투어는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근데 부대 사업이 많은 하나 투어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네. 하나 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면세점 사업에 좀 사실 발목이 잡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호텔 사업도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여행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도 결국에는 이쪽 나머지 부대 사업 쪽에서 실적을 까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여행주를 하실 거라면 저는 하나 투어보다는 모두 투어를 조금 더 저는 선호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좀 강력하게 좀 이야기 드리면 항공주보다는 만약에 하실 거라면 저는 여행주가 좀 더 낫다. 예. 왜냐하면 실적 개선이 확실하거든요. 조금 더 올해는 네.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드 투어까지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인터파크 홀딩스는 혹시 또 따로 이야기? 아 그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행 업종이 맥락인데 이게 자유 여행 네. 관련 부분 이건 이쪽이 또 강점이 있으니까 아, 네. 하는 건데 실제로 여행 인터파크 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업이 많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배제하고 만약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면 모두 투어.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황금 연휴가 많다는 건 알게 됐고 그리고 네. 거기에서 굳이 투자를 해 본다면은 어떤 종목들이 더 낫겠다.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 마디씩 좀 내려 볼게요. 일단 김용룡 앵커부터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고 그다음에 문서진 부대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뭐 전략 얘기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제가 네. 결론직설 이렇게 되긴 좀 생뚱맞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론직설 이겁니다. 연차를 못 낸다는 게 함정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린 것도 연차를 내야 가는 네. 건데 저희만 해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뭐 9일, 10일 그렇게 못 가는 거고. 네. 어렵죠. 그리고 이런 연차를 내서라도 만약에 진짜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면 뭐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지만 뭐 이주 앵커가 얘기를 해줬듯이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이게 뭐 얼마나 경제학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네. 붙였는데 연동이 될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일단 연구 조사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진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러면 믿고 대체 휴일도 좀 즐기면서 소비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연구 조사부터 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네. 자, 마지막으로 문서진 부대표요. 뭐 저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노는 날이 많아도 결국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안 떠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서민들이 살기,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네. 경제가 일단 회복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소비가 증진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쉬고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날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 심리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소비 심리가 꽤 크게 악화되어 있다는 점도 아마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런 것들이 먼저 개선되는 그런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 직설 시간이었고요. 딜라이트 파트너스 문서진 부대표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